소리로 공부하는 관음국사 41번째 시간인데요. 자, 이 파트는 좀 사건이 많아서 두 번에 나눠서 보겠습니다. 자, 1880년대 전후 사건 살펴보기로 할게요. 1. 강화도 조약은 최회국 대우가 들어간 불평등 조약이다. OX, X죠. 최국 대우가 들어간 최초의 불평등 조약은 자, 조미수호 통상 조약이고요. 강화도 조약 역시 불평등 조약이지만 최국 대우 또는 최국 대우는 최국 조가는 없습니다. 2. 강화도 조약에 의해 부산에 이어 인천 원산 순으로 개항되었다. 네, 순서 문제고요. 자, 강화도 조약에 의해서 부산은 1876년에, 인천은 1883년에, 원산은 1880년에 개항됐으니까 여러분 OX, X죠. 부산, 원산, 인천 이렇게 순서대로 꼭 외우십시오. 3. 1876년에 체결된 조일통상장정에서 곡물 유출을 막는 방공령 규정이 합의되었다. 예, 쌀을 수출할 수 없다라는 방공령 규정은 1876년에 체결된 게 아니라 1883년 개정 조일통상장정에서 이루어졌고요. 조일통상장정이라 부르기도 하고 조일무역규칙이라고도 부르기도 하죠. 다 같은 얘기입니다. 4. 개정 조일 통상장정에서 일본과 수출입하는 물품에 일정 세율이 부과되었다. 예, 자, 1876년 자, 조일 통상장정에서는 무관세, 무항세였고요. 자, 1883년 개정 조일 통상에서는 수출입 상품에 대한 일정 비율 관세가 부과됩니다. OX, O죠. 5. 조일 무역 규칙에서는 일본 정부 소속의 선박에는 항세를 면제하였다. 예, 2016년 국가직 7급 지문이었는데요. 자, 조일 무역 규칙 또는 조일 무역 조약. 이게 바로 조일 통상 장정을 얘기하는 거고요. 자, 아까 뭐였어요? 무항세, 그리고 무관세였으니까. 자, 일본 정부 소속의 선박에는 항세를 면제하였다. 즉, 무항세니까 OX, O입니다. 6. 러시아를 막기 위해 중국과 친하고 일본과 맺고 미국과 연합해 자강을 도모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자료가 조정에 소개된 이후에 쉐이커는 일본과 통상을 반대하는 오불가소를 올렸다. 예, 자, 요 앞부분 얘기는 자 뭐였습니까? 러시아를 막기 위해서 친중 결을 연미로는 바로 1880년에 들어왔던 조선책략이죠. 그 다음에 최익현이 일본과 통상을 반대하는 오불가소 또는 개항 반대 오불가소는 당연히 개항 당시 1876년이었으니까 시기가 맞지 않죠? 자, OX, X입니다. 7. 조선이 서양 국가와 맺은 최초의 조약에는 다른 나라의 압박을 받으면 거중 조정한다는 내용의 조항이 들어 있었다. 자, 서양 국가와 맺은 최초의 조약은 미국이죠. 1882년 조미수호 통상 조약이고요. 여기서 청나라 이홍장의 건의로 거중 조정 내용이 들어갑니다. OX, O죠. 8. 임오군란 당시 정부의 개화 정책에 반대하는 서울의 하층민들도 참여했다. 예, 2016년 지방직 지문이고요. 임오군란 당시 구식군대들이 정부의 개화 정책 즉 신식군 두고 구식군대 차별하는 것에 대해서 반발해서 일으켰지만 중요한 건 군인들이 이렇게 난을 일으켰을 때 서울의 가난한 빈민들도 덩달아 같이 일어났다는 거죠. 자, OX 옵니다. 9. 임오군란의 결과 오군영이 이영으로 통합되고 통리기무하문이 신설되었다. 예, 임오군란 결과 이영은 다시 오군영으로 바뀌었고, 그다음 통리기무하문은 신설이 아니라 폐지됩니다. OX, X죠. 10. 임오군란의 결과 맺어진 조약을 통해 양화진에서의 청국 상인의 통상을 허가하였다. 예, 양화진. 이게 여러분 서울이란 말이에요. 서울 근처 양화진. 그러면 양화진에서 청나라 상인의 통상을 허가한 것은 조청 상민수록 무역장정이고, 조청 상민수록 무역장정은 1882년 임오군란 결과 맺은 조약이니까, 자, OX, O고요. 우리는 이런 조약을 뭐라고 한다? 내지통상 또는 내륙통상이 허용됐다고 얘기합니다. OX, O였습니다.